묵은지 참치 김밥. 먼저 깨끗이 씻은 묵은지는 꽁지를 잘라내고 김밥 길이에 맞게 잘라주세요. 자른 묵은지는 통깨, 설탕 한 큰술,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참치캔 200g은 기름 빼고 와사비 한 큰술과 마요네즈 세 큰술, 통깨로 무쳐주세요. 현미밥 두 공기에 소금 솔솔 뿌리고 통깨와 참기름 넣어 섞어주세요. 김에 거친 면이 위로 오게 하고 밥을 3분의 2 정도 펴주세요. 양념한 묵은지와 참치 얹고 말아주세요. 끝은 물을 발라붙여주세요. 김밥에 참기름 발라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주세요. 브란스는 간단한 묵은지 참치 김밥, 초간단 베이컨 김밥. 먼저 계란 두 개는 깨서 소금 한 작은술과 후추, 맛술 한 큰술 넣고 잘 풀어주세요. 팬에 기름 조금만 넣고 얇게 지단 부쳐주세요. 베이컨은 반으로 잘라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베이컨 대신 스팸도 좋아요. 단무지는 3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밥두 공기에 소금 한 작은술과 통깨, 참기름 넣어 양념해주세요. 김밥김 거친 면이 위로 오게 하고 4등분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김을 밑에 깔고 계란지단, 깻잎, 밥, 베이컨, 단무지 순으로 올려 말아주세요. 베이컨 꼬마 김밥 완성됐어요. 진미채 무친 김밥. 진미채는 무칠 거니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잘랐으면 미지근한 물에 담가 바로 건져 물기 짜주세요. 기본 양념이 돼 있는 비빔장 3큰술, 식초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어 무쳐주세요. 오이는 쓴맛이 나는 끝을 잘라내고 채칼로 썰어주세요. 오늘은 싸먹는 햄을 이용했어요.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오므라드니 살짝만 구워주세요. 밥두 공기에 소금 한 작은술과 통깨, 참기름으로 양념해주세요. 김 거친 면이 위를 보게 하고 2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밥을 질게 편비. 햄, 오이채, 진미채 순서로 올려 말아주세요. 쫄깃한 진미채 김밥.